자, 이제는 세 번째 편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동부 센트레빌 32평형 아파트를 현재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영상인 안방 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32평형 아파트는 거의 평면이 비슷해요. 제가 공사를 이렇게 많이 설계도 해보고 시공까지 해보면 실제로 거의 한 세네 가지 평면도, 뭐 보통 한 세 가지 평면인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평면도가 아마 가장 흔한 32평형. 보시면서 우리 집이랑 구조가 똑같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지어진 32평 아파트는 보시다시피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이 넓다 보니까 이 안방을 굉장히 휑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렇게 가벽을 자주 제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가벽을 설치를 했고요. 이제 현관부터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ABS 도어라고 하는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 멤브레인 도어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데 긴밀성이 조금 더 좋아서 저희는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화장실에서 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일반 방에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도어 설치하시면 꼭 상부에 도어 스토퍼라고 하는 거, 이 부분 꼭 설치해야 이거 부딪힐 때 이것이 잡아주고 손잡이 부분, 이 부분이 손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도어 시공을 맡기실 때 꼭 이 부분까지 좀 시공을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입주하시고서 남편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도어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고서 잘 닫히는지, 그 다음에 잠금장치는 잘 작동하는지 등 정도만 보통 체크해 보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밖에 보여지시는 이제 에어컨으로 2인1 제품이라서 역시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가벽을 설치하면서 이 가벽에 두 개의 콘센트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보통 이제 현재 여기 보여지시는 이곳에 침대가 들어올 거라서 침대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침대 주변에 저희가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 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은 스피커나 이렇게 스탠드 등 같은 거 놓을 수 있어서 조명 스위치 콘센트는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해놨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 두 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가벽 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가벽이 끝 만나는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마감을 보통은 이제 도배지로 같이 이렇게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도배지를 이렇게 오게. 그러면 그 도배지를 실제 잘라내기가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쪽에서 도배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자연스럽게 이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탈 수 있게끔 이런 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 전체적으로 썼던 원목이 애쉬나무를 썼기 때문에, 물풀이나무라고 하죠, 그 제품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나 이 방에도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 마감이 잘 떨어지라고 이렇게 애쉬나무로 벽체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도배지가 있으면 도배지가 보통 이렇게 한 면으로 딱 붙는 게 아니라 붙고서 이렇게 살짝 태워집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태워지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도배지가 벽 모양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 마감을 할 때는 항상 벽지가 태워질 수 있게끔 면을 만드는 게 마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쪽 면도 보시면은 도배지가 가다가 이 문틀에서 살짝 태워졌죠. 그래서 항상 도배지가 마감되는 곳에는 이런 문틀이나 창문틀들이 약간은 튀어나와야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창호는 어떨까요? 창호도 한번 가서 볼까요? 창호도 바로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도배지가 쭉 타고 와서 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시공할 때 미리 계획을 해서 마감을 하셔야만 마감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문틀도 설명드렸고 벽체가 끝나는 부분도 설명드렸고 그럼 하부는 어떨까요? 하부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하부도 실제로 이렇게 도배지가 쭉 설치가 돼서 이렇게 태워집니다. 이렇게 태워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시공 회사들마다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들마다 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저희도 이제 현장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이런 전체적인 벽체 마감을 할 때 바닥 공사를 먼저 할 건지 벽체를 먼저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벽체 시공하고 바닥을 시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은 이제 마감이 되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바닥재를 먼저 시공을 하고 전체 바닥을 다 보양 작업을 했습니다. 플로베니아라는 제품으로 그렇게 해서 걸레바지를 선시공을 하고 나서 도배 마감을 깔끔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걸레바지 시공 후 그 상부에 태우는 방식으로 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걸레바지하고 벽체하고 만나는 구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게 되면은 나중에 집 인테리어 셀프로 하시거나 할 때 많이 유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침실이 될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출입구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이 30평 아파트의 큰 안방을 두 개로 쪼갠 드레스룸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측면에는 전체가 다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붙박이장은 역시나 펫 제품으로 마감을 했고요. 요즘은 이제 LPM 마감이라고 한 예전에 시트지만 붙은 그런 재료보다는 하이그로시가 유행이었었고 또 하이그로시보다는 요즘은 펫 제품이라고 해서 PET 펫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이 유행이고 그것도 무광 제품이 상당히 시공하고 나면은 세련미가 보여집니다. 이 드레스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우선 이제 이렇게 붙박이장을 이제 보통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의뢰를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일관된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일반적인 이제 사제 제품을 이곳에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르게 한 것은 이 드레스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이런 서랍장이나 상부 선반 이 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고객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실제 내부까지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부에 거울을 넣고 넥타이 거리 같은 것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그 바지 거리에 대한 부분을 원하셔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지 거리 이제 이 사이사이에 이제 바지를 걸 수 있는 바지 거리 시공을 두 곳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도 옆에하고 동일하게 바지거리가 있고 평상시 이렇게 쭉 빼서 바지를 빼서 볼 수가 있고요. 상부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붙박이장이 여기에서 끝이 났었는데 이쪽에는 별도의 이제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 벽체가 다행히 가벽이어서 철거가 용이해서 벽체 철거하고 장을 일자로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쪽은 상대적으로 좀 답답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쪽은 이제 문을 여는 형식이 아닌 오픈장으로 계획을 했고요. 하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계획을 해서 실제 이제 깊게 안쪽에 물건이 들어있어도 안에 안쪽 부분까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서랍 형식 설치를 하였고 역시나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사제 제품도 그냥 댐퍼 시스템을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살살 천천히 닫히는 이런 댐퍼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고객님들이 간혹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이제 공간들에 대해서 최소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공간을 한번 줄자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한800 정도가 좋다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곳은
보시다시피 쭉 보시면 약 한 680 정도 되는 통로가 확보가 됐는데, 저 정도 되는 등치의 사람도 이렇게 다니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제 어깨 사이즈 대비해서 왼쪽 오른쪽 다 공간이 있고, 제가 이제 물건을 뭔가 꺼낸다고 했을 때도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전면 거울을 저희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거울도 실제 적재적소에 정말 잘 쓰면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간이 그 선반을 설치해드리고 화장대를 쓰면서 바로 이 벽에 매입을, 기존의 가벽을 설치하면서 매입을 해드려서 지금 현재 보시면 굴곡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콘센트 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안쪽에도 콘센트 설치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에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서랍장이 하나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도 개념이 형성이 될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헐적으로 작은 등이지만 이렇게 MR16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뭐 역시 조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또 이 붙박이장 계획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공간을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손잡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손잡이가 그래도 좀 보시기에 이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붙박이장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사제 업체에다가 보통 의뢰를 하긴 하지만,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디자인을 해서 이 손잡이만 판매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꼭지 손잡이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가구 설치할 때 같이 설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가구가 설치하고 나서 보여지는 면이 전체 이런 문짝의 면도 보여지긴 하지만 문짝의 면과 이런 손잡이들 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손잡이 고르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 손잡이 하나가 한 뭐 10,000원 이하입니다. 근데 이런 10,000원 이하인 제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정도만 바꿔도 이렇게 분위기가 산뜻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손잡이 같은 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은 꼭 알아서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용자들의 편리성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 요구사항을 디자이너들이 능숙하게 설계할 수 있게끔 같이 콜라보를 하셔서 내부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롱코트가 많은지 정장을 많이 입는지 바지가 많은지 수납 공간이 많은지 등등을 긴밀하게 서로 체크를 하셔서 수납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지금이야 되게 간단한 뭐 이렇게 넥타이 걸이라던가 거울을 이런 걸 배치했지만, 이 실제 붙박이장도 정말 잘 설계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방과 드레스룸, 붙박이장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욕실, 안방 욕실과 거실 욕실 이 두 곳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